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진실 탐사 K.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범죄연구소 최규일입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범죄법률연구소입니까? 한국범죄학연구소입니다. 범죄학연구소 맞죠? 예, 네, 범죄학연구소. 예. 그 N번방 사건은 다 아실 텐데 이번에 남성판 N번방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건 개요가 이게 남자들이 피해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무려 1,300명에 이릅니다. 1,300명? 네, 이 사건은 이제 세 가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피해자는 1,300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착취물로 보관된 영상만 2만 7천 개고요. 2만 7천 개? 예, 더 이제 또 납득이 어려운 거는 이 범행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최근에 검거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벌어졌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잡히지 않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7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제 검거가 안 되다가 최근에 됐다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범죄 수단이 사실은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가 예.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위 말하는 이 랜덤 채팅 앱 앱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여성의 사진을 올려서 여성인 척 가장한 다음에 예. 영상 통화를 유도하고 영상 통화라는 과정에서 음란 동영상, 그러니까 여성의 녹화된 것을 올려가지고 해당 남성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 그거를 녹화하고 예. 나중에 일부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도 예. 그 내용을 이용해서 협박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벌어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몸캠 영상이라는 거네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예. 몸캠 영상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예. 몸캠 피싱도 있거든요. 몸캠 피싱.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영준이는 몸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이스 피싱 한 것처럼 몸캠을 피싱을 한다. 네네네. 낚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몸캠 영상이라는 것은 영상 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예. 그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몸캠 영상인데 예. 김영준이가 했던 방법이 바로 몸캠 영상이고요. 예. 몸캠 참고적으로 몸캠 피싱이라는 것은 몸캠을 빌미로 해서 그 피해자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해서 군품을 갈취하는 행위, 사기 행위. 그게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그 N번방에는 조주빈 사건이 바로 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이 사람은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만 유포하고 돈은 갈취를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분석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아직 예.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착취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통시키고 대량으로 유통시켜가지고 그로를 통해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일단 지금 수사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돈을 벌려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을 갈취해서 남의 몸을 갈취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은 신고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예, 피해자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죠. 남자 지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전용으로 한 세 주고 나서 이제 안 오는 것 같으면 도일치 이제 또 다른 계정으로 돈을 받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음성 변조가 돼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계속 협박을 하다가 메시지가 오고 나서 또 뭔가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안 올라오면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계정으로 협박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능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이제 그 사람을 어찌 보면은 굉장히 노예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행동이 있거든요. 예. 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이제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예.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유출되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온갖 것들을 요구를 하고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돈은 나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더 심한 이제 가학적인
변태적인 행위들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심지어 이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일병 밝혀졌습니다. 아, 성폭행도 예. 했어요? 네. 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 그 피해 대상이 성인 남성 1,300여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는 방금 변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이 39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도주민 예. 같은 경우에는 17명. 지금은 39명이라 일하는 것이고 예. 그중에 7명은 직접 자기 거주지에 불러서 유사성 행위를 시키고 예, 아동 청소년들한테 네네. 예.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겠다 또는 너희 가족한테 전송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설득에 또 넘어가게 되고 다시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근데 그 이런 짓을 하는 범죄자도 뭐 당연히 문제지만 이걸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판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성착취물의 네. 이제 시작은 근원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성착취물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것을 구입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요. 예. 그 거대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려는 이런 범죄자 집단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는 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예. 아동 성폭력 아청법이라고 하죠.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계속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가끔 미쳐질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 김영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판매 수익이 가장 컸던 원인인 것 같아요. 판매 수익이? 네네. 예. 범죄 판매 수익이 가장 큰 동기였다고 보고 수익이 좋다 보니까 그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 조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범죄자가 네네네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인지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범죄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그 수익이 또 생계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지하기도 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보면 대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범죄를 하는 그 사람들은 범죄 의식이 사실 적어요. 예. 예, 대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만 7천여 건의 동영상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만약에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9억 원이에요. 아? 예. 그니까 이 친구가 3편당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10만 원. 그 3분 이내에 동영상을. 3편당 10만 원. 2만 7천 건이니까 9억 원이고. 예. 같은 동영상을 갖다가 또 여러 번 또 판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따지면 사실은 금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예, 파일이면 그게 딱 한 번만 팔았을 때 9억 원이라고 한다면 네, 네. 여러 번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파일을? 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몸캠 피싱이랑 아예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왜 계속 반복하는가 보시면은 접근과 제작, 유포가 너무나도 쉬운 디지털 환경입니다. 누구나 이런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유포할 수 있고 누구나 이거 쉽게 접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실제로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디지털적인 것들을 몇 차례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들의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을 범죄의식이 훨씬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 거고요. 예. 대책은 또 그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걸 더 어렵게 만들 것인가. 특히나 이제 이런 주범들을 몇 명을 잡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입한 하고 소지하는 것들에서 어떻게 강력한 처벌할 것인지를 꼭 제도적으로 또 실제로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관련된 법령이 이제 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혼자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혼자 했다고 자기는 뭐 주장은 한다는데 김영준은?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게 범죄 규모를 봤을 때에는 예. 조직이 뭐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단독 범행이 좀 전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과거의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계획 범죄였고 그리고 단독 범행이 거의 다예요. 예. 예, 아동 청소년. 지금 이 친구들 보면 지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39명을
범죄 시체치 않습니까? 지금 예. 나온 것만 39명이고 예. 혹시 또 조사해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두 번째 근거를 보게 되면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남성이에요. 어. 그죠? 다 남성이죠? 예. 근데 만약에 조직이 있다면, 뒤에 조직이 있다면, 과연 남성만 찍었겠는가. 아. 예,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성을 또 협박, 그죠? 했겠죠. 예, 해서 예. 찍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근거를 봤을 때에는, 예. 김용준이는 단독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은 어떤 혐의를 적용받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여러 혐의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이제 그 중에서 강력한 거는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하고 유포, 영리적으로 유포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예.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기징역까지 가는군요. 예,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서도 가장 예. 강력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력 예.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음행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병과가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산 사람들도 밝혀진다면, 그리고 산 사람들도 밝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계좌에다 돈을 보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에.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일단 예. 구매하고 소지한 사람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만약 이것을 재배포했다. 혹은 영리적 목적으로 또 재배포했다 하면 영리 목적인 건 5년 이상. 그냥 재배포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조주빈은 몇 년 선고 받았습니까? 예, 지금 2심에서는 4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42년. 알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게 재배포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구의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상은 남을 수 있다는 그 굉장히 그 더러운 기분. 이거는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 다 같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이런 일반적인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색할 수 없게 차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관리자들의 책임이 정보통신망 관리자들의 책임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기술적인 추적 차단 삭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이제 법조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는 소지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법 개정이 최근에 조주미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실무에서 작동을 하는가. 만약에 이제 이 소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예. 이것을 소지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지한 것을 알리거나 배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삭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압박도 가할 필요도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길 위원님 덧붙이시면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 디지털 성범죄는요, 이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좀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성범죄가 2008년도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2008년도에는 585건이었고요. 예. 10년 후에 2017년도에는 6,617건이에요. 어휴. 11배가 훅 뛰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확대가 됐는데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처럼 이런 성착취 개념을 좀 정립이 다시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좀 용어 변경도 해서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다 바꿔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배포라든가 뭐 소지 이런 거는 처벌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 단순 시청이나 단순 접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책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422님, 요즘 왜 이런 범죄가 많을까요? 쉽게 돈 벌고 이용당하고 악행이 점점 심각하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은 누군가가 사서 보고 이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시장 자체를 어떻게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가장 강력한 방안은 이제 일단은 지금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범죄 수익의 유통이 굉장히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추적하기 쉬웠다면은 디지털 화폐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범죄 수익들이 유통되는 것들이 그렇군요. 같이 결합된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해외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 우리도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실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채팅 웹이 성범죄의 징검다리라고 좀 보거든요. 채팅 웹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말 많은데 이런 채팅 웹을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좀 그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한 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좀 국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채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유포된 동영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들은 사실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 많은 또 금전적 손실을 또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물론 우리 경찰청에서 그런 조직이 있지만 좀 더 확대 편성을 해서 예. 그런 것까지 좀 국가 지원해 주면 예.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8시 46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